얘들은 누구예요? 예, 누구 올챙이요? 예, 지금 이게 두꺼비랍니다. 예, 두꺼비 새끼 올챙이들이에요. 근데 얘는 아빠예요. 두꺼비들은 엄마가 돌보지 않고 아빠가 이렇게 남아서 새끼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돌본대요. 그런데 여기 진흙이 좀 말랐죠, 그렇죠? 비가 한동안 안 온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물이 모자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많은데 여기 지금 운하를 파고 있어. 아, 그래서 여기 물 대주려고. 아니면 이 올챙이들이 또 일로 옮기면 돼, 그렇죠? 이런 그 이게 진짜로 여러분 이 두꺼비가 알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운하를 파면 물이 일로 흐르고 뭐 이런 걸 두꺼비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알 리가 없는 일이 꼭 아는 것처럼 두꺼비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은 자연계에서 아주 많아요.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두꺼비가 이런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식물들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식물들이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책을 써낸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무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갉아먹으면 여기 보면 식물의 생존 전략.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면 야, 식물들도 전략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식물이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식물들의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은 어디에 입력돼 있을까? 유전자에 입력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략을 여러분의 유전자에 입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전략이 있죠. 그거는 우리들의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미 우리들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그 암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그 창조주가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켜는 것도 누가 켜는 거요? 여러분이 켜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켜줘서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뭐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암세포가 생겼다가 암세포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자연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듯이 그 식물의 생존 전략도 식물의 지능이 아니고 그리고 두꺼비의 지능도 두꺼비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생명체 안에서는 우리 생명체 자신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고차원적인 지능이 이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배운 현대 의학은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그러한 인간의 과학이고 뉴스타트는 뭐예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럴 때 드디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 유전자에 입력해 놓으신 그 창조주의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 창조주의 전략을 시작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그 왜 자꾸 어물어물해요? 그냥 탁 하면 탁 튀어나와야지 이제. 생명을 받는 방법은 기본 여건을 최고로 기본 여건을 보장할 때 생명은 풍성하게 오죠. 자, 그래서 식물의 생존 전략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었어.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잎사귀가 다 세포거든요.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전자가 있죠. 그 안에 이미 이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생존이 필요할 경우 이 식물을 생존하도록 하는 방법, 전략을 하나님이 세워서 딱 입력을 해둔 거예요. 무슨 유전자를 이 잎사귀 세포 안에 입력해 두었는가 하면 이 애벌레들이 이 잎사귀를 먹을 때 배탈 나도록 하는 그런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입력해 뒀어요. 그래서 딱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독소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고 세포가 그러면 벌레가 뭐예요? 배탈이 나서 아고베야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있질 못하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밥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주 희한한 전략이죠. 이게 식물이 생각해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애벌레들은 다 죽어야지. 살아남는 애벌레도 뭐예요?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또? 왜 걔네들은 배탈 안 날까? 애벌레도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식물만 살아남으면 뭐예요? 식물만 살아남고 애벌레는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식물도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 애벌레들이 나중에 커서 나비가 되고 그럴 텐데, 나비가 되어야만 그 식물들의 그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건데. 예.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떤 곳에서만 일어날까? 이 식물이 뭐예요?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지 않으면 애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배탈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아는 존재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이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그 배탈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보내서 켜줘서 식물이 살아남도록 해주시고, 멸종 위기가 아니면 구태 애벌레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안 켜주고, 그래서 뭐를 조절하고 있어? 그 조절하는 그거를 생태계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이 생태계는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도 생태계가 있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장내 세균도 다 각종 다른 세균들의 균형이 맞아야 돼. 그 균형을 누가 맞추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받아들이면 돼?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게 되어 있다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현대의학은 인간의 의학이고, 뉴스타트는 누구의 의학이요? 하나님의 의학.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의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사로 모신 대박들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죠. 이상구 박사가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뭘 해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속에다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드리고,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모든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생존 전략이고, 또 두 번째 생존 전략이 있어요. 자, 식물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이 양쪽 그 근처 잎사귀들의 그 세포 속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어떤 화학물질을 풍기는, 그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우리 화초 중에 그 글라디오라스라는 화초가 있는데, 이거 만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만지면 냄새 하나도 안 나다가 탁 만지면 즉각적으로 유전자가 팍 켜져서 그 나쁜 냄새를 확 풍겨요. 예. 그것도 생존 전략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여기는 자기 잎사귀에 벌레가 붙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 잎사귀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탁 켜져서 어떤 화학물질 생산해서 공중에 뿌려요. 뿌린데 이 냄새인데, 이 냄새는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말벌들이 냄새를 맡고, 어디서 참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고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말벌들이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어가지고 결국 말벌들이 애벌레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이야. 우리 인간도 할 수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결국은 초인간적인 초애벌레적인 그런 지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떤 필요한 치유의 과정에 그 치유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초의학적,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초인간적인 그 지능을 발휘해서 그런 이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 신문 기자도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그냥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테레비, 방송 뭐 PD 기자들만 다 믿으면 이게 그 수준에 머물지 마.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똥똥 이렇게 탁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식물에도 지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과학자가, 유명한 과학자가 돼도 시골 할머니 수준에 머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시골 할머니 수준이냐라고 말하냐면 시골 할머니들 다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시골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살잖아요. 다 서울 와서 사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서울에 아들네 집에 와 보니까 손자가 다섯 살인데 그 리모컨 이렇게 탁 하면은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 요리 갔다 그런.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희한하거든. 희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골 할머니가 할머니의 생각에는 이 리모컨이라는 원격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고 계시다는 개념을 과학자들이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한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시골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 아이고, 서울이 좋기는 좋다. 와, 서울 장난감들은 장난감들도 똑똑하네. 그 장난감 자체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신문 기자가 뭐예요? 시골 할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 말입니다. 이 과학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도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그 참 모르겠다. 이러면 좋은데, 자꾸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뉴 스타트를 꿋꿋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차 하면,
이렇게 또 곁길로 빠진다고요. 왜? 어떤 과학자가 그랬다. 테레비에 나왔는데 뭐. 그런데 빠지지를 않게 해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거 좀 봅시다. 참, 이 자연계에는 이런 놀라운, 응? 자, 이보세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보여드렸냐? 네,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원숭이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빼먹는 기린은 그게 기린 자신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태계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실 게 분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나 자신의 의식은 몇 프로밖에 안 돼? 5% 이하야. 95%의 내 몸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명 유지를 해주시는 의식은, 그건 내 의식이 아니고, 누구의 의식이라? 하나님의 의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삽질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려고 하시지 이제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삽질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걸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를 보고 참 놀랍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너무너무 놀랍다. 놀라우면 왜 놀라우신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도 안 놀랍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 이 참 이 놀라운 광경인데도 하나도 안 놀라워. 우리 남은 자신 손 들었는데, 왜 놀라워요? 자, 예, 맞아요. 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것들이 뭐를 안다고, 일제히 한 놈도 안 빼고 다 파도로 가느냐 말이에요. 지능이 있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 바다로 가야 돼. 이 자식들이 바다가 뭔지 알까 모를까?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어. 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서 어떤 놈들은 산으로 가고 안 그러고 다 바다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 섬 반대편에 태어난 놈들은 얘네들은 지금 이제 남쪽으로 달리고 있지만, 여러분, 섬 반대편에 태어난 놈은 어디로 달려야 돼? 북쪽으로 달려야 돼. 그럼 얘네들이, 나는 어느 섬, 무슨 쪽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다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지. 이런 지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북이의 지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믿을만하다. 그렇죠? 그거를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야, 그 참 희한하게, 자식들이 태어나자 말자, 어디가 바다가 뭔 줄도 모르는 놈들이요. 그러면 얘네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다에 들어갔어, 드디어.
바다에서 모래사장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어, 걸어. 부지런히 걸어. 근데 이제, 예? 얘네들 다 왔어요. 그렇죠? 이제 파도가 철퍼덕하면 얘네들이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물하고 최초로 생후 처음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걸어가요? 헤엄치기 시작해. 수영 레슨 받았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거북이 새끼들의 지능인가?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도로 육지로 와버려. 그렇죠?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 어떻게 가야 돼?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친다고. 그럼 막 헤엄쳐 나가. 나가는데, 얘들이 이제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얘네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 특별한 상어인데, 상어의 종류가 아주 많잖아. 근데, 얘네들은 상어가 뭔지도 몰라요. 아, 저건 상어고, 저건 돌고래고. 얘들 알아? 몰라. 그런데 희한하게요. 얘네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나타나면, 자기들도 모르게, 머리, 손발 다 움츠려버려. 그래가지고, 썩은 나무 토막처럼 물에 동동 떠. 그러면 상어가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건 자기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나무 잎사귀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듯이, 이 지역에 거북이가 멸종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북이들이 잡혀먹지 않도록 어떻게, 탁, 신호를 탁. 그래서 이제 계속 가요. 어디로 가게? 어디로? 자기 엄마가 여기에 와서 알을 놓고 50일 전에 떠났어. 그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니까.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으면 오키나와 쪽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뭐 간다고 가는데, 오키나와 쪽으로. 우리도 지금 간다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천국에 가게 돼 있다고. 그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놔요. 네.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왜? 이미 천국 시민권을 뭐요? 완보를 해놓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가자.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뭐 하다가 끝나요? 방황하다가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려고 태어난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해보다가 저게 모든 게 허무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의미에 반응하는데 방황하면서 허무하고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들 뭐예요? 다 꺼져요.
그럼 우울증 걸리고 뭐 유전자 다 꺼져서 면역력 떨어지고 암 걸리고 뭐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단 암에 딱 걸렸을 때 아하, 내가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구나. 어떤 뜻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탁 깨닫고 지금부터 뭐예요? 정말 생명을 향하여. 그렇죠. 가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바다에 들어왔어. 그래서 계속 오키나와가 어딘 줄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은 얘네들을 오키나와 쪽으로 뭐예요? 예, 하나님이 모래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바다 쪽으로 향하게 했듯이 얘네들이 항해도 오키나와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오키나와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엄마도 누군지 몰라. 모든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맨날 여러분이 11조를 10% 냈는가 9% 냈는가 그 조사하고 계시는 분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아끼려고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9% 내도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 안 내도 되는데 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손자처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두 달 만에 한번 먹는 건데 할아버지하고 나는 먹기 뭐요?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한 번 먹는 이 아이스크림을 자기는 오늘 할아버지에게 나누어 먹기가 뭐요? 싫다라고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나를 뭐요? 안 나눠 먹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나누기 싫으면 나누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거꾸로 정의하고 있어요. 나누기 싫어도 나누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거는 뭐예요? 나누기 싫어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나눴다가는 뭐예요? 혼나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두려움이라고 그래. 그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 두려움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일 때. 조건적이니까. 내기 싫어도 내는 조건으로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거 안 냈다가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리고 혼나는구나. 그래서 그거 억지로 내기 싫은데 내놓고 믿음 좋은 척 하고 사는 그런 그 치례적인 신앙을 별로 수명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은 나이롱이라 그래요. 그 나이롱을 포함해도 그런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진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얘네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아야 돼 얘네들 바다에서. 뭘 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이미 다 결정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들이 맨 처음 이제 먹는 먹이가 뭐냐면은 얘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그래서 어떤 걸 봐도 땡기지 않는데 저기 한 10m 전방에 희끄무리한 해파리들이 이러고 떼를 지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뭐요? 땡겨. 그 왜 땡깁니까? 네, 기린이 칼슘인 성분이 부족한 기린이 뭐가 땡기듯이 뼈가 땡기듯이 하나님이 그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서 NPY가 생산이 되면 그 해파리들이 땡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북이 새끼들이 뭘 먹어야 될 것을 미리 뭐요? 다 알고 먹이시면서 계속 오키나와로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거북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음식이 뭐예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북이 새끼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여러분 사람들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런 거북이들도 돌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병 낫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낫게 해 드리고 싶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놀라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불쌍하게도 하나도 안 놀라워. 거북이들이 태어났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뭐 식물이 지능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신문 한번 읽어보고 친구 만나고 이제 예 식물들도 다 안돼 이게 시골 할머니 수준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는 바보 아닌 바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바보 아닌 바보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종교적인 하나님 말고 이런 무선적 하나님, 생명적 하나님, 생명적 하나님은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 네. 그 종교적 하나님은 기복신앙적 하나님. 네. 뭐 잘 해드리면 뭐요? 와이로 많이 먹여놓으면 장사 잘 되게 하고 뭐.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여러분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최고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생명을 여러분께 보내서 열심히 치유해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이제 이거를 또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미숙아들이죠, 그렇죠? 만삭이 되기 전에 조산아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이 태어나도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 하죠. 인큐베이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 네, 자궁 안에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경이란 게 뭐냐면 온도와 습도입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습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하면 안 돼.
습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 뭐냐면, 아직도 21일이 되지 않은 병아리들이나, 이 만삭이 아직도 안 된 아기들은 이 뇌 기능이, 뇌세포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체온 조절을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조절해주는 체온을 이제 그 체온대로 유지되거나, 이제 엄마 뱃속을 떠났으면 인큐베이터에 그 체온 조절 장치, 온도 조절 장치가 돼가지고 습도와 함께 온도를 다. 그래서 만약 온도가 떨어지면 거기 이제 다시 그 히터가 돌아가서 온도를 다시 맞춰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산아들이 나오면 누구나 다 꼭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 엄마 품이 인큐베이터보다 뭐예요?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쭉 키우는 것보다 엄마가 이렇게 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조산아들이 더 성장을 잘하고 더 퇴원을 뭐예요? 빨리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실이 밝혀진 이유는 참으로 우연입니다. 우연. 어떻게 이게 발견됐냐고 하면,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 있죠. 남미의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는 마약, 마약 생산, 마약 거래하는 이 마약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근데 그 나라 자체는 굉장히 가난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청소년들이 또 마약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생활이 문란해져가지고, 어린 소녀들이 자꾸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마약을 하고 하니까, 이제 조사, 너무 일찍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큐베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국립병원에 이제 뭐 정부가 가난하니까 인큐베이터를 자꾸 사서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고,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이제 소위 로테이션,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또 엄마 품에 얼마 동안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을수록 엄마 품에 있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쭉 해봤더니 제일 성장이 제일 늦고 제일 늦게 퇴원하는 애들이 누구게? 돈 많은 집 애들은, 그리고 제일 일찍 퇴원하는 애들이 누구게? 돈 없는 엄마들, 저 엄마가 품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알고 도입을 했어요, 이걸.
그 도입해 가지고 이러한 그 미수가 그 치료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KMC라고 그랬어요. C는 care입니다. care. care라는 말은 여러분 돌본다는 말 아닙니까? KM은 뭐게? 요 M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은 뭐예요? 엄마. 무슨 엄마 치료법? 캥거루. 캥거루 새끼들은 뭐예요? 엄마가 항상 품고 있잖아. 그래서 캥거루 맘 케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희한하게 엄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체온이 쓱 올라가. 그래서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몰라. 그러면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아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엄마는 몰라.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아하, 아기 체온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엄마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본래부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체온을 유지시킨 거는 누가 했어요? 엄마가 했잖아. 사실은 엄마가 한 게 아니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 체온을 조절해서 아기 체온을 조절하고 있었어. 옛날에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아기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또 엄마 체온을 약간 떨어지고 해서 이 아기 체온과 엄마 체온의 소위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희한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엄마 체온 동조 현상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딱 그냥 바보라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다 되어가는 것, 특히 우리 몸 안에, 어떤 생명체 몸 안에서 되어가는 이런 모든 조절은 누구 소관이니까?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대가를 환불하고 천국에 여러분의 자리가 뭐예요? 그 시민권을 다 이미 발급이 뭐예요?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여러분이 더 기쁘게, 힘있게, 신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어 달라고 호소하도록 이상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구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상구야 잘 봐라. 그럼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이상구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야. 아니겠죠.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그 생명, 성령으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정신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저도 아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닫기 전에는 뭐 이거 봐도 뭐예요. 아니 저 왜 애들을 인큐베이터 안 넣어놓고 왜 엄마가 안고 있을까?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에서 우리의 95%의 그 우리가 부르는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를 살아있도록 치유되도록 또 가능하면 행복해지도록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야, 너희들 천국 가려면 새벽에도 와야 되기도 하라. 이렇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와 천국 시민권 한국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성경 말씀 한 줄이라도 더 배워서 뭐예요? 내 믿음도 탄탄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뉴질랜드에 가게 됐으니까 응? 체력 단련을 해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을 해야지. 새벽 기도 안 갔다가는 잘려. 이런, 그런 거를 종교라. 저, 이상구는 그런 거를 종교적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보다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생명적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노출시켰습니다. 혈관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것들, 이것들 뭐예요? 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얘들은 백혈구예요, 백혈구. 자, 근데 여기, 요게 이제 혈관 세포들인데, 혈관 세포들과 세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이제 몸이 붓거나 이런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액체 이런 것이 그 틈새를 통해서 어떻게 혈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붓는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수분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이 세포들도 이 백혈구들도 이렇게 빠져나가요. 어떤 경우에 예. 여기 병균이 들어왔다며 병균이 들어. 자, 이 사람은 지금 콜콜 자고 있는데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자. 나는 병균이 뭔지도 모르고 병균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누구는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렇죠. 95%의 무의식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병균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T세포도 나갑니다. 이 병균이 들어온 곳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세포.
그 T세포가 B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요런 항체를 생산하는. 자, 항체. 그 요 B세포가 요런 Y자 같은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면 이 항체가 이 병균들에게 수갑 역할을 해. 그 수갑을 탁탁 채워. 수갑을 채우면 이제 이런 우리가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이 수갑이 채워져야만 이 호중구가 이 백혈구를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이런 병균 죽이는 이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이 조절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인간은 이거 할 수 없어.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못해.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호중군데 여기 이제 병균이야. 여기 이제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 있으면 원래 이런 팔이 없어요. 없는데 이 근처에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 나타나면 이 백혈구가 뭐를 뻗어내 촉수를 쫙 뻗습니다. 그래서 쭉 잡아가지고 어떻게 쭉 끌고 와서 표면까지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함정 홈이 파집니다. 파지면 이제 그 촉수를 이제 병균들을 빨아들여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몰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푹 잘 자고 있는 때요. 또 어떤 때? 자고 있는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으실 때는 어떤 때? 박수 칠 때다, 이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 혼자 아무 방해가 없이, 그 방해가 없으니까 잘 때는 방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방해만 안 해도 하나님이 잘 해. 하시는데, 이제 박수 칠 때는 왜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동조하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발 노래하고 박수 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